현금은 어떻게 쓰셨는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니 없어요. 저한테 돈다발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때 나를 제일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강민준 선수가 대답을 해피! 웰컴 저축은행 팀을 응원하려고 웰컴 피닉스를 처음으로 반전을 하라. 돌아온 당구살롱의 미녀 아나운서 김선신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언제나 원 플러스 원 김현석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PBA의 여계전 형님으로 통하는 김현석입니다. 위원님, 진짜 지난번에 올라온 영상이 어마어마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촬영을 해놓고도 방송을 딱 보면은 아 저기서 저 말을 조금 빼줬어야 되는데 이게 나의 좀 약간 3% 부족한 그 멘트 네. 그 부분을 또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역시 김현석의 달인이다. 아 나도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 나는 내 자신을 모르겠어. 오늘은 이제 김현석 해설위원보다 연령대가 훨씬 낮은 게스트분들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일단 프로당구 또 다른 해설위원이자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근호님과 그 다음에 우리 또 미쓰리 쿠션의 우승자죠 강유진 선수를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누구부터 소개하실까요? 아, 먼저 연장자시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PB 해설위원이자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근호라고 합니다. 부드럽다. 저 소프트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다. 진짜 살며시 녹네요, 위원님. 그렇죠. 맨 또 시멘트만 보다가 듣다가 시멘트 같은 남자 김현석이하고만 준비하다가 부드러운 또 근데 내가 볼 때는 김선 씨는 이 캐릭터하고는 안 맞아. 시멘트하고 어울리지. 아, 누가 알아요? 거친 멘트를 거친 멘트하는 저하고 어울리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 강민준 선수 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웰컴 스포츠 채널에서는 미쓰리 쿠션으로 인사드렸던 LPBA 강유진 선수입니다. 야. 네, 좋습니다. 아, 진짜 우리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렇게 게스트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 일단 뭐 강유진 선수는 저희 웰컴 스포츠에서 정말 호기롭게 제작을 했던 미쓰리 쿠션이 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고 또 그 가운데 초대 우승자였습니다. 아마 그 팬들이라면 강유진 선수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촬영 전에 미쓰리 쿠션이 언제 찍었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벌써 2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미쓰리 쿠션 우승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LPBA에서도 성적을 좀 잘 내고 싶어가지고 당구에 완전 올인 매진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우리 김근호 해설위원도 얼마 전에 또 김현석 해설위원이 근호 TV에 또 나가셨다고 여기저기 맞아요, 많이 맞아요. 다니세요. 네.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또? 김현석 해설위원님 때문에 한번 근호 TV가 한번 확 뒤집어졌다가 다시 지금 수습하고 있습니다. 오, 어떻게 반응 많이 좋았나요? 완전 좋았죠. 대박이었어요, 대박. 아 네. 진짜요? 물어 뭐해? 알면서 또 원 플러스 원이다면서. 아 한번 띄워드렸어요. 아, 네,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시니까 또 이렇게 칭찬하실 줄 알고 해드렸어요. 좋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또 미쓰리 그 쿠션의 우승자 강유진 선수가 그때 우승하면서 당시 상금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500만 원이 훌쩍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상금은 어떻게 쓰셨는지. 상금을 네? 받았는데 네. 처음에는 그 되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니 없어요. 아, 엄청 통장이 됐다. 네, 그냥 통장이 돼버렸어요. 아~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옆에서 가장 가까이 보셨을 텐데 네. 어떻게 상금은 어떻게 좀 쓰는 것 같던가요? 되게 알뜰하게 잘 썼고 쓴 거라기보다는 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 갚고 저한테 돈다발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줬어요. 스승님이시니까 그럼 당연히 네. 그렇게 해야죠. 스승님 보답을 해야죠. 김현석 위원님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한 명 가르치고 있거든요. LPBA 개인전 뛰는 선수인데 난리를 한번 낼 겁니다. 꼭 돈다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뭐 초대 우승자 강유진 선수 나왔으니까 미쓰리 쿠션 시즌 2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와, 정말 진짜 너무나도 원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미쓰리 쿠션 시즌 2 언제 제작하냐 빨리빨리 우리 제작진들한테 요청을 주셔야 됩니다. 댓글 작업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바라고 있어요. 근데 시즌 2 하면 초대 챔피언도 나오나요? 당연히 나오겠죠. 왕관
아닌가요? 아니, 진짜요? 미쓰리 쿠션의 취지가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스타 선수 발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챔피언은 뒤로 가서 이제 뭐 중계석에 한번 잠깐 앉는 거 정도로 가야지 같이 뭐 2연패를 한다, 뭐 3연패를 한다 그건 좀 안 어울리는 거야.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뭐 김근호 해설위원도 모시고 강유진 선수 이렇게 중요한 분들 모셨으니까 이제는 2024-2025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 PBA 시즌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새로운 팀원들 구성도 있고요. 또 전력도 굉장히 심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요. 아울러서 지난 시즌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 시즌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NH가 초반에는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면서 팀 리그를 휩쓸었는데 포스트 시즌 우승은 결국 하나카드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두 해설위원분들은 지난 시즌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먼저 말해보자면은 NH농협카드는 워낙 강팀이에요. 그리고 초반 분위기를 압도적으로 팀 리그에서 보여줬다시피 그러나 파이널에서의 그 짧은 순간 그 파이널 경기에서의 팀원들의 이 화합 그리고 이 경기 세트 경기에 대한 이 대응이 조금 이 NH농협이 마지막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 반면에 하나카드가 또 의외로 가까스로 지금 포스트 시즌을 진출해 가지고 김진환 선수에게는 좀 미안한데 여자 선수 이 사카이 선수와 김가영 선수의 마지막 파이널에서의 활약이 우승으로 갈 수 있는 절대절명의 라인업이지 않았나. 지난 시즌 팀 리그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견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박할 부분이 계신가요?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근데 거기에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실제 그 무라트나시 초크로 선수가 초반에 이제 팀 리그에 좀 적응도 못하고 팀 리그에서 상당히 좀 겉도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중반 이후로 가면서 초크로 선수가 확 살아나고 김병호 선수가 그걸 좀 받쳐주고 거기서 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화합이 되고 그러니까 진짜 팀 리그는 똘똘 뭉쳐야 되는 것 같아요. 팀워크 중요하다. 네, 근데 초반에 좀 못 묻혔던 하나카드가 나중에 가서 뭉치기 시작하면서 정말 무서운 그런 성적을 보여준 거죠. 네. 최고의 성적. 네, 네. 네. 강유진 선수도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초클루 선수가 어찌됐든 마지막 그 공까지 쳐내면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때 되게 감동적이었어서 초클루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때 나를 제일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딱 들어보니까 내가 쫙 하고 두 게스트가 마무리를 쫙 하잖아. 네. 그러면 더불어서 이래 해갖고 이렇게 됩니다. 왠지 더 디테일한 거. 그러니까 말은 많이 안 하고 왠지 더 고급스러움을 나를 포장을 완벽하게 한 것 같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어쨌든 많은 당구 팬들에게 여러 가지 장면을 선사했던 작년 시즌이 된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들 두 분이 보셨을 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지난 시즌에서 꼽아본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농협의 정말 폭풍적인 질주였죠. 이게 연승이 언제까지 가나. 그렇죠. 이게 진짜 너무 대단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해설하면서도 되게 짜릿짜릿했었던 것 같아요. 몇 연승까지 이어질지. 네, 정말 잘한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강유진 선수는 어떤 장면 기억나세요? 약간 지금 위원님 조금 불리했어. 강유진 선수가 대답을 해피. 위원님한테 지금 부담이 이만큼 아니, 부담해야 돼요 이제. 뭔가 양념을 좀 해줘야. 네. 양념을 좀 해줘야. 도와주세요. 참 좋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가려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네요. 더불어 이런 경기가 있었다. 마무리를 해피엔딩 하려고 준비하고. 해도 안 돼요. 지금 마지막 순번이나 첫 번째 순번이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난 시즌을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김근호 위원님 혹시 아쉬웠던 장면을 꼽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아쉬웠던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휴원스가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이제 뭐 진짜 최고의 이제 팀들이었죠. 전력이었죠. 팀 전력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휴원스가 좀 너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무너지면 솔직히 너무 아프겠다. 네. 선수들이 너무 아프겠다. 이제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그게 진짜 아쉬웠었어요. 그렇죠. 현수 선수들도 정말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잘 못 나온 게 아쉽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혹시 강유진 선수 기억에 남는 좀 아쉬웠던 장면? 이건 좀 내가 개인적인 팬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웰컴 저축은행 팀을 응원하려고 팀리그 직관을 처음으로 가본 적이 있어요. 네. 맨날 집에서만 보다가 직관을 처음으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경기력이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이 이게 응원하는 입장으로서 조금 안타깝고 속상하더라고요. 준비를 잘 해오셨네요. 웰컴 피닉스를 처음으로 반전을 하러 가셨답니다. 그런데 네. 그때 막 응원하고 막 그랬어요. 그쵸. 근데 진 이유? 내가 거기 없기 때문이다. 아. 그쵸. 지금 이거 피력하시려고 한 거 아닌가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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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비를 잘 해오셨어요. 그쵸, 그쵸. 하필 그 경기가 제일 아쉬우셨다고 합니다. 강민재 선수가. 뭔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제가 지금 포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힘들어. 저 여기 땀방울 흘리 보이시나요? 지금 에어컨 지금 엄청 빵빵한데 땀방울이 지금 나와가지고. 예, 위원님 혹시 아쉬웠던 장면? 나는 가장 아쉬웠던 거는 웰컴 피닉스에 코드롱 선수가 빠지면서 아 단지 코드롱 선수 한 명 빠졌을 뿐인데 이 팀이 이렇게 좀 빈약한 팀으로 전락할 수가 있느냐.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코드롱이라는 이 타이틀의 선수가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선수들이 너무 코드롱 선수를 의지를 많이 한 그 전전 시즌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팀원인데 코드롱이라는 그 리더의 빈자리를 어느 선수가 메꿔줘야 되는데 그만큼 리더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서현민 선수가 그 부분이 조금은 약해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지금 이거 이거 말 잘해야 돼요. 이거 말 잘해야 돼요. 지금 휴어스 채널 아니고 웰컴 스포츠 채널이에요. 아,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말 잘해줘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드릴까요? 편집할 수 있어요. 편집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아니고요? 아니에요. 웰컴 피닉스 좋은 팀이야. 자, 어쨌든 두 분의 이렇게 좀 각기 다른 견해를 저희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승팀이었던 하나카드 하나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개인 기량도 좋았지만 시즌 중반으로 가면서 점점 이 팀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서 일단 우승의 주역들이 하나카드 하나페이 선수들에 대해서 좀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일단 하나카드 하나페이 선수들에 대한 리뷰 잠깐 해보도록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카드는 진짜 좀 불완전한 팀에서 완벽한 팀으로 변모한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급진 단어가 있어. 아니 안 무겁죠, 안 무겁죠. 불완전성에서 완전성을 향해 너무 고급지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즌 4인가 5인가로 올라갔죠, 하나카드가. 4위. 과정 의미 없다 했잖아요. 네. 뭔가 불안하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뭔가 불안하게 올라갔잖아요. 퍼스트 시즌. 퍼스트 이렇게 파이널. 이런 단어를 먼저 표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이제 왜 그냥 내가 너무 많이 표현을 해버리면 김건우 의원이 또 할 말이 없을까 봐. 내가 짧고 간단하게 풀어놓고 디테일하게 마무리하는. 지금 보니까 약간 정리를 잘 하시네요, 그러면. 5분 이상 들으면 가끔 잠이 온다는 거. 맞아요, 그게 약간 저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준비하잖아요. 완전히 에너지를 다 내 쏟아버려요. 그럼 강유진 선수, 내가 시청자다. 어떻게 김근우 해설위원의 중계로 틀실 거예요? 그러면서 졸면서 볼 거예요? 아니면 에너지 2시간 내내 이러는 김현석 해설위원 중계로 보실 거예요? 근데 제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만약에 너무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다 그러면은 음소거를 좀 해야 될까? 현석이 형님 너무 이렇게 하면 이제 근데 제가 기분이 좋다 오늘. 그러면 너무 재밌고 좋은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맛 저 맛 케바케 그 너무 잘 피가셨다. 자, 어쨌든 이제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새롭게 드래프트된 2024 그리고 2025 시즌 팀 구성과 함께 변화된 팀리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제일 기대되는 선수가 위원님이 약간 김근우 위원님 다음에 답변 하니까 약간 긴장하시네요. 위원님 피곤하신가요? 갑자기 지치. 카시토 코스타스, 차유랑, 사이그는 정말 많은 선수들.